그러면 지금부터 대결 순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다. 첫 번째 종목. 떨려. 한다. 자, 그러면 동전 던지기로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500원짜리 동전이 네.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셋! 저희는 저 네. 뒤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뒤 수술 한번 했거든요. 우리 저 오늘의 주인공들을 괜찮아, 뒤 괜찮아. 심리적으로 좀 자극할 수 있는 얘기 좀 상생제, 상생제. 예, 예. 학 그리고 500. 네, 자, 점수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어떤 분이 선택을 했지? 하 씨는 학, 노철 씨는 500입니다. 자, 맨 처음 선수를 정할 때 예, 하가 만약에 농구를 선택하게 되면 제가 거기 지금 페이스에 말릴까봐 굉장히 걱정이 돼요. 무조건 제가 선을 잡아야 되고 선을 못 잡으면 꼭 초반에 켄딱이나 동전 주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노철 씨는 500입니다. 자, 하기 나왔기 때문에 네. 하하 씨가 네. 먼저 아, 네. 종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씨, 네. 첫 번째 종목. 동전 괜찮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설마 치사하게 자유타지 않겠죠? 자, 하하 씨 선택했습니까? 자, 첫 번째 1라운드 어떤 종목일까? 자유타! 첫 번째 1라운드 자유타! 자, 1라운드 자, 1대결 자유투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자유투는요, 총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다섯 개의 자유투를 하게 되고요. 제일 많이 골인을 넣으신 분이 첫 번째 1라운드 승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멤버 네 분이 지금부터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지금 바꿉니까? 네. 첫 번째 대결 거의 자유투 무조건이야. 자, 우리 자, 드디어 멤버들의 선택이 됐고요. 진짜 알맞다. 자, 이제 멤버들의 선택. 자, 안녕하세요. 하하 때문에 농구 지금 해야 되거든요. 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농구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공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쉽네? 되잖아. 네. 처음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왔지?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잡고? 잠깐만, 이게 안 돼? 되잖아! 가리킬 게 없는데요? 이거 뭐지? 완벽한데요? 되네? 승부하지. 졌어! 에이! 김수영 천재 가수! 불꽃 남자!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길 수 있겠죠. 짧네. 이게 형 왜 이러지? 내가? 난데? 나 불꽃 남잔데? 손목의 스냅이 지금 별로 안 좋아. 근데 뭐 왼손은 그냥 거들 뿐. 명대사지. 왼손은 거들 뿐. 그 느낌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쏘면 들어가는 거지. 좋아. 아니, 너무 깔끔하게 들어가서. 해? 오! 같이 좀. 아, 이거 아니, 운이었구나. 백보드만 그냥 맞추면 들어가요. 여기 한 번만. 근데 이게 저거 맞고 나 맞을까봐. 그래도 무서워. 안 맞아요. 무서워. 이걸 올려서? 네. 오! 약간 오른발이 근데 좀 앞으로 나와있어요, 저. 그래. 오른발이 좀 앞으로 나오고. 우와! 우와! 야! 이거야! 이걸 골랐어! 남자야! 야, 됐어! 이걸 뚫어야 돼. 아, 얘 온다. 좀 짜증난다. 그냥 넌 링만 보는 거야.
아. 오. 우와. 이쪽이 노홍철 씨고요. 이쪽은 하하 씨입니다. 홍철과 하하. 하하와 홍철. 당신의 선택! 살려드릴게요! 선물로 차려드릴게요! 럭키! 잠시만요! 다치지 않게! 럭키! 일종 대이동입니다! 절대! 아, 이게 지금 홍철 시장에서 대이동이를 하는데요! 조심히 일어나세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심지어는 긍정이라는 편말을 들고 있는 저분도 자리를 지금 자리를 다 옮기셨는데요. 원래 퍼스트 클래스는 사람이 많이 들지 않아요. 자, 정리를 네.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시 쪽에 3,300분이 자리하셨고요. 자, 그리고 노홍철 씨 쪽에 정말 이분들 100분이 자리를 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소리질러! 자, 지금 많은 분들이 하하 씨가 이길 것 같다. 1라운드 예상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 예상을 깨고 다섯 개의 자유투 대결에서 노홍철 씨가 승리를 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소리 질러! 정말 만약에 그게! 예! 예. 그렇죠. 할 수 있다! 자, 지금 너무나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애처로운 한마디 할 수 있어! 애절한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자, 카운트는 카운트는 정확하게 15초 시작이 됩니다. 자, 홍철 준비되셨죠? 자, 준비되셨죠? 1라운드! 자유투 첫 번째 노홍철 씨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걸 네,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아, 진짜 떨린다. 모르게 긴장을 해. 자, 심판장님. 아, 너무 긴장돼. 미칠 것 같아. 저만 미쳐버리겠네. 자, 심판장님. 자, 첫 번째. 시도 실패. 제가 갑자기 경기장의 분위기가 더욱더 후끈다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시도입니다. 바로 두 번째 시도. 자, 자, 정말 프로 경기가 있을 때나 보는 이런 함성과 아, 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일단 두 번째 시도 실패입니다. 네. 아! 자, 지금 두 번 연속 노홍철 씨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와! 자, 좀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는 상황. 여기서야 카메라 나. 아, 제발. 자, 15초 안에 가장 큰 적인데. 던져야 됩니다. 준비.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자, 두 번째 시도.
번째 시도 실패와 두 번째 시도 실패. 자, 지금 노홍철 씨, 하하 씨. 자, 두 번의 시도 다시 뵙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첫 번째 1라운드 대결. 자, 지금 이렇게 되면요. 자, 이거 결과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많은 분들, 100여 명의 우리 노홍철 씨를 응원하시는 분들. 자,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로와, 뒤로. 네. 아니, 서야. 자, 세 번째 시도입니다. 왜? 자, 이거 안 들어갑니다. 야, 이거 넣으면 진짜 모른다. 노철 네 번째 시도입니다. 백보드만 그냥 맞추면 들어가요. 백보드만 그냥 맞추면 들어가요. 노조씨는 지속적으로 백보드를 이용한 방향이 조금만 틀어야 원래 들어. 그렇지. 자, 하하씨. 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침착하라고 하하씨에게 응원을 해주고 있고요. 야, 이거 못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돼. 야, 이거 진짜 안 들어가면 하하씨. 진짜 수준 저질이다 진짜. 왼손은 그냥 거들 뿐. 말이죠. 잠깐만요. 하하 씨는 평소에도 이제 가끔 저희가 뭐 골대가 있어 농구를 하게 되면 자유 트는 10개 중에 한 최소한 6개 이상은 들어가는 그죠. 발굴의 실력을 가지신 분인데 지금 이 극심한 긴장감과 여러 가지의 이, 예, 야, 이 상황 때문에 아주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의외의 결과가 과연 나올 것인지. 유준 씨, 만약에 5개 다 안 들어가면 되나요? 만약에 다섯 골이 다 안 들어가게 되면 먼저 골을 넣으시는 분이 첫 번째 종목 승리입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마지막 노홍철 씨 다섯 번째 마지막 진짜. 기회입니다. 야, 우리 노홍철 씨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야. 네. 식과 환호가. 자, 그러나 마지막 골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자 그대로 골든 골로 가게 됩니다. 파이팅! 와! 15초 안에 성공시켜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 아니면 두 분 마지막 연장 골든 골로 승부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골을 넣으셨습니다. 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끝나는 거네요. 자, 이제 연장 승부입니다. 연장 승부입니다. 누가 한 골 먼저 넣는다. 홍철이가 넣으면 자 하하 씨가 못 넣어요. 자, 만약에 농철 씨가 넣게 되면 진짜 여러 가지로 그렇죠. 떨린다. 떨려. 쫓길 수 있겠죠. 농철 씨. 합니다. 농철 씨. 와. 아, 정말 이 기회. 예. 지금 사실 백보드를 맞춰서 우리 농철 씨는 예, 수술하다가 진짜 떨린다. 사실 그 농철 씨가 농구를 많이 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좋습니다. 자, 노홍철 씨에 이어서 다음은 하시. 마지막으로 합시다. 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왜 못 넣어? 이걸 왜 못 넣어 내가? 마지막. 예.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정말. 자, 노홍철 씨. 아, 아쉽네요. 죽는 줄 알았어.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첫 번째 1라운드. 하하! 승리!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우리 100분이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합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자리해 주시죠. 야, 그래, 그래, 정말. 안 괜찮아요! 자, 드디어, 참다, 드디어 한마디 하시네요. 안 괜찮지, 훔쳐라. 내가 시켰냐? 내가 시켰어! 네가 왔잖아! 지금. 내가 시켰냐? 자,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미안하게 됐어요. 정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끝까지 홍철 씨 응원해주셔서. 아, 그러나 또 예의 있게.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